송갑석 의원 리딩을 해볼게요.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이 사람은 윤영찬하고는 느낌이 또 달라요. 윤영찬은 그냥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여요. 보일 때. 왜 그런지 몰라요. 느낌이. 입이 하도 더럽게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 사람은 갑석이. 이름이 갑석이가 뭐야? 부모들, 아유, 참, 이름. 자식 이름 잘 지어놔야 돼. 갑석이가 뭐야? 갑석이가. 최고위원이 될까를 보는 거예요. 둘이 힘을 합쳤죠. 윤영찬이하고. 이 사람은 죽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떨어지는 운명인데 누군가가 불씨를 살렸죠. 아, 이렇게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사람이 나오면은 리딩을 하기가 결과를 말하기가 힘이 들어요. 이 여자 이 사람은 윤영찬보다는 더 교활해요. 그냥 그 사람보다는 더 깨끗해 보이는 건 있지만 속으로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들어온 말이 그거예요. 믿을 사람이 못 된다. 말하는 모습을 봐야 제가 살아있는 그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말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만 딱 보고 하려니까, 그냥 믿을 사람이 못 돼. 이런 말만 들어왔어요. 첫째 들어온 게. 이 사람은 버리는 카드처럼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낙지가 살짝 스며들어와서 조작질을 하고 또 사라지겠죠. 이낙연 리딩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또 여행 가는 게또 나왔기 때문에 아마 돌아갈 거예요. 여행 카드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장더 봐야지. 이게 또 사람이야. 합치는 바람에 나는 이제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을 지금 희망을 막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도 될수 있어요, 이 사람. 그런데 못된 짓을 해요, 이 사람도. 못된 짓을 하고 이 사람에 관한 어떤 명예가 좀 추락되는 일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제가 광주에서 뉴스 아침 뉴스 보니까 광주에서 20%인가 나왔대요. 광주인지 하여간 거기에 신천지들은 다 동원된 거예요. 제가 볼 때. 투표율이 그렇게 낮대요. 하질 않는데요, 국민들이. 전라도 쪽에 투표들을 하지를 않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라도 사는 분들 투표해야 돼요. 신천지들한테 나라 맡겨서 이꼴된 거잖아요,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 목숨을 다 바치고선 뺏어놓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투표도 안 하고 신천지 같은 것들한테 자리나 내주고 앉아 있고 아무리 봐도 신천지가 정치계에 많아요. 이낙연도 그런 종류의 하나예요. 콜걸 가는 거는 콜걸 하는 짓하고 낙지하는 짓하고는 똑같아요. 한 가족이에요. 제가 느낄 때는 완전히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그런데 돼지가 자기네들이 부리던 콜걸이 자기네가 데리고 잠자리나 같이 하고 필요할 때 저리가 저리 저 어른 모셔 이 어른 모셔 하던 그런 걸레 같은 그런 존재를 정말 걸레지 뭐예요. 막 방바닥 닦아대는 걸레. 그런데 그 지저분한 물건이
자기들 위에 올라타고 앉아서 자기들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눈꼴 사나워서 끌어내릴 거예요. 두고 보세요. 부리려고 했더니 우리를 찢어 먹으려고 하네?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건 다른 리딩으로 해드릴 건데, 이 사람이 윤영찬하고 힘을 합쳐서 성공을 할 확률이 확 높아졌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다 나왔어요, 카드에. 그리고 누군가와 또 합쳐요. 이게 누구지? 그래서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사람. 최고위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사람 카드가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봐야 돼.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다시 봐야 돼요. 이낙연이 결국은 대통령 선거도 아닌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목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비겁하고 비열하고 추악한 자예요. 이 사람 보니까 사기 전과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 있으니 뭐가 되겠, 이거 봐요.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 나오잖아요. 이 추악한 마귀 같은. 도와주는 거 맞아요. 이거 봐요. 같은 가족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들 다. 다 같은 가족이에요. 다. 세상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뽑혀요, 이 사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전라도 분들 책임져야 돼, 진짜. 나한테 책임지라 그러지 말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내가 책임을 져요? 투표들도 안 하고, 신천지 같은 것들한테 나라 다 맡겨놓고. 지지율이 그렇게 낮다는 것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러 있는 나한테 와서 책임을 지라 그러나요? 잠깐만. 책임질 사람이 누군데? 죄송합니다. 두 놈이 다 도와줘요. 낙지하고 돼지가 다 도와줘요. 둘이서. 이게 민주당이 같은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원들을 보고 뽑아야 돼요. 민주당 뽑는 게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를 보고 뽑아야 돼요. 다음에 송갑돌인지 갑질인지 갑석인지 이 인간 떨어뜨려야 되고 윤영찬 떨어뜨려야 되고 이상민 떨어뜨려야 되고 설훈 양정철 박병석 우상호 제가 이름 다 기억 못해요. 또그또 교묘하게 또 뺐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기억이 다안 나니까 즉흥적으로 리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질 않아서 그래요. 경쟁이 굉장히 굉장히 치열해요. 그런데 이 사람 이길 거예요. 예, 결과는 이 사람이 투표가 당선이 될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사람도 진실이 드러난다든지 범죄 전과를 누군가가 뒤집는다든지. 이 낙지하고 돼지는 콜걸하고를 사이에 두고 다 같은 가족이에요.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요하지 않아요. 낙지한테는. 그냥 자기 가족 이득만 중요한 거죠. 돼지가 어떻게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콜걸이 돈을 얼마를 먹였겠어요. 신천지들한테. 그리고 전부 다 총출동했겠죠. 그리고 나머지 당원들은 아무도 참석을 거의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불평불만 하고 있죠. 나라가 왜이 꼴이냐 이래가면서. 불평불만 하지 말아요. 투표도 하지도 않고 나쁜 놈들 손에 다 자기 인생 맡겨놓고 뭘 불평불만을 해요. 한 사람들은 해도 되죠. 자기가 바꾸고 싶었던 걸못 바꿨으니까. 질 뻔한 건데, 이자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바람에 뒤집혀요. 뒤집히고 이겨요, 이 사람이. 당첨이 되고, 당첨되고 난 뒤에는 별로 좋진 않아요, 사실은. 이제 이재명을 죽이는데 무기로 쓰겠죠. 이재명 최대한 발목을 잡아라. 이재명을 걸고 넘어져라. 이렇게 하려고 뿌락치를 하나 심어놓는 거예요, 김순호처럼. 윤영찬은 리딩이 되게 안 좋았어요, 먼저 번에. 근데 나온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네. 그 여자도 도와주는 거거든요, 뒤에서. 누구지, 그 여자가? 그 천공이 마누라 신경이라는 그것도 보통 내기가 아니더만요, 보니까. 윤영찬 리딩은 이 사람은 끝났어요. 끝나요. 리딩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고. 예, 이거 봐요.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이 사람. 어우. 그러니까 운세가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운세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이거 봐요. 요것들 둘이서 완전히. 그리고 사람들한테서 이 사람은 앞으로 이게 도와줘요, 이게. 돼지가. 돼지가 도와주는 거예요, 보세요.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아. 이게 혹시 국짐으로 옮겨가나? 그럴 수도 있겠지. 민주당 똥파리들은 꺼져야 돼요, 그걸로. 아니면 당을 따로 만들어서 나가든지, 기어나가든지. 다시는 정치 못하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투표들을 안 하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이. 광주, 전라도 사람들이 아니지. 어느 지역에서. 광주인지 어디라 그러더라? 이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리딩 안 좋아요. 안 좋고, 이 사람이 될 확률은 없어요. 그때 송갑석 그때 읽고 싶을 때 읽었어야 되는데 안 읽었을 거예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요. 아니 또 합치게 돼요. 누군가와 누구지 이게? 송갑돌이하고는 합쳤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하고도 힘을 합친단 말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돼지한테 붙는 거로 느껴져요. 돼지한테. 콜걸이 아마도 이 사람까지 포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하게. 그런데 민주당으로부터는 내쳐져요, 이 사람은. 그리고 돼지랑 한 편을 먹어요. 돼지랑. 비난을 엄청 받게 돼요. 뭐 때문인지. 이 사람 끝났어요. 이거 봐요. 나오잖아요. 이거 봐요. 윤영찬 한번더 보고 마칠게요. 이 사람 운세 안 좋아요, 어차피. 안 좋은 카드는 다 나오네. 한가발하고도 한 편이고. 뭐이 사람 리딩이 어째 이렇게 나쁘지? 어머, 그런데. 그런데 자기가 원하던 소원은 이루어요. 이거는 뭐지? 자기 소원을 이루는 거는 뭐야? 이거는 최고위원이 된다기보다는 시키는 대로 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걸 얻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네요, 정말. 제가 이준석 리딩을 올리니까 어떤 사람이 왜 이준석 뭐또뭐뭘 해야 되는데 그거 읽는 사람들이 왜안 읽어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러지 않았나요? 기용 안될 거라고? 사법부에서 기각인지 인용인지 하여간 안 되는 걸로 제가 하지 않았나요 리딩을 이준석 안될 거라고 그러니까는 이준석한테 나쁜 결과 나오는 거 그걸 기각이라 그러나
사퇴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왜또 물러나는 게 보이지? 또 뭔가를 또 물러나요. 민주당을 탈퇴하나 보다. 민주당을 탈퇴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하고 나서.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드러나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는데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검찰한테 뭔가가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그쪽에 개가 돼서 끌려다니나 또?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래서 불안해지고 자리를 잃게 되는. 아, 이거는 자리를 잃게 되는 건데. 직장 다니는 사람은 해고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범죄에 가담을 해요, 범죄에. 범죄에 가담을 하는 나쁜 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참석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그렇게 해서 얻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겠지만, 아마도 투표로 당선되는 거는 송갑석인지 갑돌인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 역시도 못된 짓을 다 해설해도 자기 원하는 걸 얻게 돼요. 예. 저기 막 똥개 노릇을 하겠죠. 저쪽에 붙어서.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